시도당 위원장 회의라든가 여기서는 뭐 양승 위원장이 입장을 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당원들의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양승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입장들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생위원회 네. 지도부가 대의제라는 걸 앞세워요. 대학생위원장이 네. 투표로서 선출이 됐는데 아, 양승 위원장이 입장을 낼 수도 있지 왜 그러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대학생 당원들 어떻게 전부한테 다 물어보냐. 우리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었던 거고 내용도 시의적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전국대학생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당원들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당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사무처에서도 사실은 뭐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기사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당사자도 그러니까 당사자인 경북도당 대학생위원장이 조사에 대해서 사무처라든가 대학생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안 됐었다 그래요.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전혀 소통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기자회견 이후에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면 발표를 해버린 거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이고 이게 민주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특히나 네. 기득권화된 국회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 대학생위원회고 더욱더 국민들이 원하는 젊은 정치 그룹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토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명확하게 민주주의를 규명하는 것이 민주당 내 청년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주당 내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전국 대학생위원회 뭐 부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계속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부위원장단이나 운영위원분들 중에서도 지금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이 잘못되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여기서 뭐 누구라고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일부 운영위원들이 부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토론을 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참여율이 낮고 필요성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이게 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 논리와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민주당 내 일부 당대표를 향한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들에게 민주당 내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개 토론회를 가져라. 중앙당에서 네. 당원들과 함께 그러면 어떤 의견이 다른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80%가 넘는 당원들이 원하는 이재명 체제에 왜 당신들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갖고 우리가 어떤 지점이 공유가 되고 네. 어떤 지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했을 때 네. 그렇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냐라고 하는 그 논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맥락이. 그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고 낮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권리당원에게 책임과 권리를 준다는 게 민주당 당원 당규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히나 기득권화되고 엉덩이가 무거워진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네. 전국 대학생위원회는 더욱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추구해야죠. 그리고 그런 강령을 존중해야죠.